할렐루야. 아, 오늘 예배 시간에 우리 찬양대가 드디어 서게 된 거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모든 불가능한 조건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선물과 같은 것임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늘 들었던 찬양도 이렇게 오랫동안 못 듣다가 합심해서 부르는 찬양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매주 안겨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또 계절이 봄에서 여름으로 이제 전환하려고 날씨가 좀 더워지면서 주위에 푸른 생명들을 보게 됩니다. 또 계절을 따라 피는 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임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면 우리가 보기에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좋은 것을 잘 갖고 누리고 살면 우리에게도 선물이요 축복이요 우리의 미래에도 좋은 것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잘못 다루고 소홀히 하게 되면 그것이 역풍을 맞아서 일종의 재앙이요 상처가 되는 것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선물을 주셨어도요 가치를 모르고 함부로 대하게 되면 그것은 큰 아픔과 상처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보물과 같은 것 중에서 그 가치를 몰라서 소홀히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가정인 걸 보게 됩니다. 가정이 얼마나 큰 복인 줄 모르고 행복을 체념한 가정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중에서 특별히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날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요 최고의 선물인 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선물을 모르고 누리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통계를 보니까 한 해 119가 출동하는 건수 중에서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었던 건수가 1400건 전후였던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참 이 중요한 선물을 누리지 못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큰 상처로 다가오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 이후에 우리의 영혼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건지시고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 속에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도 있지만 이 선언 속에는 가정도 포함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가족이 될 것이다 선언하는 것으로 바두부방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믿는 가정이 받는 축복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어떤 가정을 만들고 일어나갈 것인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그려주는 가정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죠. 예수 믿은 후에 모든 가족이 그냥 자동적으로 예외 없이 복과 행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식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이 삶으로 이어져야 되고요. 그 삶은 우리 가정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의 복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오히려 농사를 짓는 것처럼 심고 가꾸며 거두는 것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실 때에 농경의 비유를 자주 들으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축복을 거두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씨를 먼저 뿌려야 되는 거고요. 뿌린 이후에는 그 씨를 가꿔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어요. 좋은 씨가 뿌려졌느냐 그 씨가 거기서 잘 자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128편 1절과 4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동일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 복된 가정의 첫 번째 중요한 토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이런 마음과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여러 태도가 있을 때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씨처럼 뿌려지게 됩니다. 이걸 달리 생각해보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가장 높임받는 존재는 누구인가?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자녀들인가?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 조부모님인가? 어떤 가정 그럽니다. 우리 가정에서 1순위는 멍멍이, 2번은 고양이 뭐 이런 데도 있다는데 어쨌든 누가 최우선인가? 가정에 어려운 결정이 있을 때마다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득의 여부를 따라 움직입니까? 아니면 쉽고 어려운 거에 따라서 태도가 결정됩니까? 그것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것이 분명할 때 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마다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길을 찾는 모습, 간절히 예배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 태도를 자녀들이 보고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을 많이 물려주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뜻 가운데서 결정하는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유산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부모님이 가장 큰 보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자녀들은 잘 알 겁니다. 한번 집에서 물어보세요. 우리의 최고의 보물이 뭐니? 그러면 대답할 겁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것이 나올 수 있어요.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가끔 방 안에 들어가서 부모님 뭘 하나 봤더니 장롱 속에 깊이 숨겨놓은 금두꺼비를 꺼내서 만지고 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보물입니다. 근데 힘들 때마다 어디 가나 봤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처리하고 있고 금식하고 있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있다? 그러면 자녀는 생각할 겁니다. 가장 큰 보물은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구나. 말해주지 않아도 아마 그대로 할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명예를 중시하거나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며 살게 되면요, 그것도 분명히 결정적인 순간 알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가족의 대표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가정에 나오지요. 제사장 가정입니다. 영적으로 존경받는 위치에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 같은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 어땠습니까? 사무엘상 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백성들에게서 뭔가를 들었어요. 큰 문제였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요, 대제사장의 아들이면 핏줄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음 대제사장이 되는 것이 그 아들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악행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을 함부로 대하고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잘못된 성적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즉시 나와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패역한 자식들아,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너희는 더 이상 제사장직을 행하지 못하리라. 선포해야 됩니다. 자식보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그가 책망하는 거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책망할 때 너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너희의 직분을 더 이상 하지 못하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소문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다룬 것이 아니라, 그 자식을 다룬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여론을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 그 가정에서 있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시절에 받아서 엘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예정하셨다는 그 소문이 들렸을 때에 적극적으로 그 일을 나서서 치리하고 그들의 자녀의 삶을, 그 가정을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을 때 결국 가정이 몰락했습니다. 가문이 사라졌습니다. 자신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그 가정이 형편없어졌어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주위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주의해야 될 상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우선인 가정, 그런 곳에 하나님은 임하시고 말씀하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경우도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아브라함의 가정이지요. 하나님께서 그의 독자인 이삭을 내게 바치라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자제를 그대로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신앙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거기서 보였습니다. 아브라함만 인정받고 복이 근원이 되었겠습니까?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이삭은 어떻겠습니까? 그 일에 순종하면서 자기가 재물이 되기까지 점잖게, 어떻게 보면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어린 시절에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아버지 그 말씀을 들었고 자기를 풀어놓았고 하나님 예비하신 다른 짐승을 보았고 그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광경 어릴 때 다 체험을 했습니다.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구나. 아브라함의 신앙의 태도가 그 자녀에게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전수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를 대를 이어서 물려줄 수 있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귀의 공격받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참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후에 복이 심히 좋아하셨다면, 그 가정을 세상에 복을 흘려보내는 도구로 삼으셨다면 거꾸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가장 표적 삼아 공격하는 것도 가정일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조직이 있죠. 구약에서는 가정을 만드셨고 신약에서는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이 두 조직은 다 어떻습니까? 사단 마귀의 시험과 도전이 늘 계속되는 곳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사단 마귀가 늘 공격해서 시험이 있고, 혹은 잘못된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흔들림이 있고, 그런 것도 바로 교회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도구인 만큼 그 가정을 향한 시험과 도전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기반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분명한 진리의 기반 위에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를 도전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자, 두 가지 영적 배경이 나오죠.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이 있다. 하나님에게서 온 영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주고 있잖아요. 가정이 기초할 영적 배경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의 영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마귀의 음성, 바로 그 뒤에 세상의 영이 있지요. 그 음성 들었을 때 가정이 금가기 시작합니다. 부부를 불행하게 만들고 그 후손에게도 죄의 영향력을 대대로 끼치게 됩니다. 이 마귀가 지금도 가정 속에, 부부관계 속에 불행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 마귀가 공격 못하는 가정, 공격이 넘어가지 않는 가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의 중심에 늘 계시고 떠나지 않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가 나옵니다.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것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예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이 그 가정의 중심에 서 있지 못하면 그곳은 사단 마귀의 놀이터처럼 됩니다.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제 멋대로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어만 있지 그곳에 새로운 주인이 없으니까 드나들면서 노는 공간이 되는 거죠. 우리 삶에 분명한 원칙과 진리가 있고 바른 기준이 있으면 자기 소견대로, 자기 감정대로, 제멋대로 살지 아니하고 변치 않는 원칙에 따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세상에서 잘 살고 하나님 없이도 복받는 것으로 보이는 가정이 있다고 칩시다. 영원히 잘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기 한번 닥치면 정말 흔드는 낙엽처럼, 좌초 직전의 배처럼 변화되는 것도 보게 돼요.
몇 년 전에 있었던 좀 극단적이지만 한 실화인데 한 가정 이야기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돈도 많고 큰 거부의 집처럼 보여요. 강남에 빌딩이 몇 채가 있답니다. 아 그러면 뭐 누군가 농담처럼 조물주 위에 건물주 누군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마어마한 부잣집이고 걱정할 거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출가를 했답니다. 그냥 하나님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집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아들의 가정이 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혼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조언해야 됩니까? 다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참고 살아라, 견디고 살아라, 너 자신을 돌아봐라, 이런 조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헤어질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어쩔 수 없는 사연이 있다 그러면 잘 헤어지고 지혜롭게 헤어지도록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하나님의 기반이 없어요. 말씀의 기반도 없고 그냥 세속적이에요. 뭐라고 조언했냐면 소송해라, 그렇게 조언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지 않은 조언입니까?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큰 며느리가 이혼 소송장을 받은 거예요. 거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장례 지내고 얼마 후에 처남이 찾아왔답니다. 술 한잔 하자고 찾아와서 술을 마시다가 품에 숨겨둔 칼을 꺼내서 찔렀답니다. 그 아들이 죽었대요. 그리고 자기도 죽었답니다. 참 보면 그 돈 많은 사람, 남들 볼 때 성공했다, 남부를 것 없이 산다고 했던 사람, 그 가정에 한꺼번에 비극이 광풍처럼 닥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부모 잃은 손자 손녀를 돌보면서 힘들게 산다, 그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끝났겠습니까? 돈만 있고 나머지는 없습니다. 도덕, 윤리, 사랑도 별로 없습니다. 기준 없는 집안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자란 손자 손녀는 어떨까요? 똑같은 것이 되물린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부모를 졸지에 잃고 외삼촌도 잃고 그 상처를 안고 사는 트라우마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참 보면 남들 보기에 남부럽지 않게 산다는 것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단마귀가 역사에서 죽음으로 뒤덮은 가정, 그 가정이 잘 되겠습니까? 가진 것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줄까요? 의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 가정이 비극의 온상이 됩니까? 그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가정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세상입니다. 세상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그걸 너무 잘 알기에 여호수아는 그 다음 세대에 당부하고 신신당부한 내용이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는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누구를 섬길 것인가? 내 가정의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 어떤 원칙을 준수할 것인가? 결단해야 됩니다. 혹시 가정 내에 불화의 기운이 늘 흐르지 않습니까? 고부 갈등, 부부 갈등, 형제 간 갈등, 자녀와의 사이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불화의 영으로 역사하는 사단마귀와 싸워 대적해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정에 아무 주인도 없는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공간 되도록 만들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일생의 어떤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 다스리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왕 되신 가정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은요, 나의 가정을 함께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죠. 나의 가정에 하나님은 어떤 위치에 서 계십니까? 스스로 진단해보고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으로 계십니까? 사지선다형으로 쉽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하나님 우리 가정의 중요한 손님입니다. 아, 혹시 여기에 책한 분 안 계십니까? 2번, 하나님 우리 집에 월세 살고 계십니다. 이런 분 없습니까? 3번, 하나님께서는 우리 집에 그래도 전세를 사셔요. 이런 분 없습니까? 4번, 하나님 우리 집에 주인이자 왕이십니다. 자, 어디가 정답입니까? 아니, 너무 쉬워가지고 이렇게 찍기도 싫죠. 정답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을 알아보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결정하며 사는지 나를 돌아보면 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혹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찾아와 주세요. 잠시 방문해 주세요. 급한 불만 좀 꺼주세요. 이분은 하나님을 손님으로만 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기도의 동기를 보면 와서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 주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 가정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고 지나친 간섭을 하지 말아 주세요 하는 것 아닙니까? 잠시 와서 좀 머무시죠.
하나님을 월세살이 하는 겁니다. 아, 좀 계시되 선을 지키고 삽시다. 하나님을 전세살이 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에 와서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어서 다스리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과 태도를 달리해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나는 순종할 뿐입니다.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따를 뿐입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고 그 고백에 따른 실천도 하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행복과 늘 복 있는 가정을 원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세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집에 완전히 거주하시고 주인 되어 다스리시고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왕 되셔서 다스려야 되는 집인데 잠시 내가 주인 행세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 집의 왕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가정의 범사에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도록 해야 됩니다. 시편 128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마음의 태도만 아니라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께서 가실 때 그 길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 따라 결단하는 자, 그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경외하는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외가 우리의 삶으로 실천으로 행동으로 이어져야 진짜 복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본문 전체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최후 확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의 말 듣느냐가 그의 소속을 결정해 줍니다. 세상의 방법 마귀의 말을 듣게 되면요, 세상 소속 마귀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십자가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 나라 소속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마음에 아무 생각이나 아무 뜻이나 아무 말이나 들어오지 않도록 마음을 잘 관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씨가 떨어져서 말씀으로 물주고 눈물로 기도하여서 열매 맺도록 우리 마음을 갖고 가야 됩니다. 가끔 뉴스 속에 그런 뉴스가 있죠. 아무 자격이 없는데 자동차를 봤는데 키가 꼽혀있더래요. 그래서 몰고 나갔다가 사고 낸 애들 얘기 하나 옵니다. 중학생이 뭐 그래가지고 뭐 몇 대를 치고 뭐 사상자가 나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자동차는 면허를 주어서 그 사람이 자격을 갖추고 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령 제한도 하고 시험도 보고 중간중간 체력검사도 받고 해서 자격 있는 사람이 몰게 합니다. 안 그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작은 자동차조차 그럴진데 큰 건 어떻습니까? 그럼 비행기 아무나 몰 수 있습니까? 훈련된 조종사에 의해서 다루어집니다. 파일럿이 운전을 하는 공간을 콕핏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뜻인가 봤더니 원어적으로 콕핏은 닭이 움직이는 그 공간이라는 뜻이래요. 그 왜 그런가 했더니 여러분 닭이 모이를 먹을 때 점잖게 하나 먹고 고개 들고 안 그러잖아요. 하나 먹고 고개를 들고 왔다 갔다 왔다 하다 또 하나 먹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조종사가 운전을 할 때에 달아야 될 게 짧은 시간에 달아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이거 키고 이거 키고 하면서 그 모습이 닭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비슷하다고 해서 그 공간이 콕핏이래요. 잘 훈련된 조종사도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하게 달아야 안전하게 비행기가 뜨고 내립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안이 철저하고요, 잠궈놓고 아무나 출입시키지 않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큰 배를 움직일 때도요, 배를 움직이는 공간을 함교, 브릿지라고 합니다. 그곳에 아무나 들어갑니까? 훈련받은 항해사가 서로 도와가면서 결적해서 움직입니다. 고도로 훈련된 사람이 움직여야 암초를 피할 수 있고 등대의 지식을 읽을 수 있고 해류를 조절해가면서 키를 조금씩 변침시켜서 방향을 바꿔가는 거죠. 원칙을 무시하고 섣부른 사람이 키를 잡았다가는 결국 사고 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콕핏에, 우리 인생의 브릿지에 누구를 모셔야 됩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찾아볼 수 없지 예전에는 교회마다 중요한 위치에 성화를 한 데가 있었어요. 그 중에 제일 인상적인 성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나이 드신 분은 이렇게 동그란 배에 키가 있습니다. 돌리는 거. 그걸 딱 잡고 있는데 그 뒤에 예수님께 서셔서 한쪽에 어깨에 손을 놓으시고 한쪽으로 손가락 가르치는 그런 그림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한 그림이라고 생각돼요. 인생의 키를 잡고 있는데 내가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누가 가르쳐주고 지시하느냐.
선장이가 직접 잡지 않습니다. 1등항에서 2등항에서 잡고요. 선장은 결정하고 지시합니다. 그러면 배는 안전하게 갑니다. 내 인생의 키를 누가 쥐고 계십니까? 혹시 내가 주인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나를 설계하시고 나의 행복을 누구보다도 가장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그 키를 쥐고 계시거나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 삶이 복된 삶, 은혜의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복받는 방법은 단순해요. 주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주 안에 사는 것, 주님과 동거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거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친밀하게 여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정,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삶, 하나님 말씀 위에 지어진 든든한 집이 되어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사 주일로 또 우리 교육자 주일로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학교는요, 교사들이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정에서 가르쳐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는 가정이라고 그래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고 그 말씀대로 지켜지는 자들이 왔을 때 교사들이 보충 수업해 주는 것, 이것이 다른 성경 교육인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이 가르쳐지고 교회에서 확증해주고 그것이 다시 한번 재반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되시는 가정, 하나님 복주시는 통로가 늘 개척되어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 가지만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인도해주셔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 위에 근거하여서 늘 복받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중심의 주님 계시고 주님이 왕 되셔서 통치하실 때에 잘 순종하는 삶,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심이 되달라고 주여 한 번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